네, 오늘 하락이 3명, 보합이 2명이고요. 오늘 상승장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서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하락장 전망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주로 꼽았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태양광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다시 2500선 아래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 2580까지 돌파했을 때는 시장이 뭐 경기가 좋거나 어떤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죠. 증시에 대한 저점 파동에 대한 상승이었는데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다고 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580부터 저는 2450에서 70포인트의 이 밴드권에서 증시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하단 밴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대한 조정은 기술적으로도 거의 완성이 된 모습이다 보여지고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들 신용미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면서 또한 이제 미국 증시, 해외 증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 빅테크 종식들은 정배열 상황에서 정확히 추가 상승을 좀 이렇게 지표적으로도 예고가 되어 있고 거의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따라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건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도 이제 좀 안정화돼야 될 것이다 좀 생각되고요. 저는 뭐 수익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난다기보다 2차 전지가 이제 하락을 이끌었던 만큼 반등력 여부는 좀 봐야 되면서 추가 지금 증시가 이제 다시 눌림목 밴드 하단까지 온 자리에서의 다시 한 2주간의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를 또 외인 기관 매수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또 신용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증시를 본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통향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악재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악재라고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시장의 좀 내성은 좀 생겼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그 낙폭이 커서 큰 부분은 좀 제한된다. 한마디로 하방 경직성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인플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채 협상 불확실성 좀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2차 전지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에서 이 종목 이슈에 의한 시장의 좀 확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이벤트, 특히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한 상황으로 좀 떠오르는 상황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미중 갈등이 뭐 고조되고 있죠. 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몇 주 전부터 이제 그 어떤 거래량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이 변동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뭐 이 중국과의 어떤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시장은 좀 다시 한번 또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이번 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종합을 해보면은 개별 종목의 이슈에 의한 시장 변동성을 좀 많이 두는 상황이지 어떤 매크로 지표에 의한 시장의 좀 그 반응 속도는 옛날보다 더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히려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중국 관련 이슈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사 전문가님. 네, 지난달이죠, 지난달. 올해 초부터 저는 포스코 홀딩스, 또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 이런 주식, 그리고 또 개별주로는 비올 이런 주식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올의 경우는 거의 신고가를 가고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6,200원입니다. 벌써. 그 당시 4,000원대였는데 시간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사놓으면은 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월달부터 말씀드리고 2월달에도 말씀드리고 4월달에 수익이 한 30% 났지만 최근에 지수가 조정이 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조정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추세각도 주봉 추세나 월봉 추세가 상당히 좋고 볼렌저 밴드 하단 그리고 이제 지표를 본다면 스타캐스틱이라든지 MACD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하방 견딜성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세계적인 이제 2차 전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세계적인 세계 2위의 철강 기업이죠. 앞으로 이 회사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여력이 있다 좀 보면서요. 포스코홀딩스 이제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신고가 가고 있는 비올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난 시간에 추천에 의해서 계속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비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우선은 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죠. 영업이익이 뭐 2,185억 나온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반응이 좀 적습니다. 우선 그 전에 좀 외국인들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이 방산주 모멘텀과 함께 좀 주가 올렸던 부분도 있고 약간의 그 작년이 좀 피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피크와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약간의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상 방산 쪽에서의 수출이나 역시 마진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제 방산주는 이제 실적주로 가는 상황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15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방산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매수 관점 접근해도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